자, 37번이 그 풀어봤 어렵지 않았니 이거? 순서 맞출 때? 아, 안 어려웠나? 37번 맞췄어. 맞췄어. 어렵지. 그지? 바로 연결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다른 거는 저 제시문 보고 뒤에 바로 연결하는 거 찾는 게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는 다 별로 관련 없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여하튼, 지금 보면, 처음에 음악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음악 얘기하려고 음악 얘기 시작한 게 아니지. 음악은 그냥 example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음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글을, 이, 저, 첫 도입을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사례인데, 음악이 보면은, a specialized branch니까 전문화된 어떤 한 학문 분야라고 보면 돼. 학습의 분야죠. branch라고 하는 게 가지잖아. 그게 분야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음악도 있잖아. 전문화된 학습 분야고, 최소한 그게 음악가한테는 그렇다는 거지. 음악가한테 적용해보면, 이거 전문적인 분야야. while은 비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비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대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 멤버가, 그 다음에, 노래에 참여를 하되, 그, 더큰 집단의 그냥 구성원으로서, 노래에 참여하는 멤버가 있다고 쳐. 그럼 그 사람들은 음악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 그냥, 이미테이션. 모방해서 배우겠지, 그냥. 따라해서 배우겠지. 됐지? 유행가 따라하는 거 생각하면 돼. 대중가요 따라하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모방해서 가수들 따라해서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아까 첫 문장에서 그랬잖아. 음악도 specialized branch라고. 응? 그러니까 musicianship.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musician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전문적 기술로서의 어떤 음악 능력, 이거. 요거는 뭘 요구한대? 요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뭔가 방향성이 있는 directed learning이야. 알았지? direct가 왜 감독하다, 지도하다 이런 뜻이네. 동사로 쓰면. 그치?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이 학문, 이제 배움을 요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음악도 그렇다. 음악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 체계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지금 보면은 A번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사가 여기 R 있잖아. 그두 번째 동사가 have니까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치? 두 번째 동사 나오기 전에 끊어야지. 그래서 성공한 행동은, 성공하는 어떤 행위는 have persisted, 지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e form of customs, 풍습이라는 형태로 계속 가는 거고, 근데 도우즈는 behaviors 받는 거야. which are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는 멸종을 당하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쓰게 되지. 바로 집어넣기 좀 생뚱맞죠? 그 다음 B번. It may be added야. 자, 추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지금 저 보니까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구문이잖아. 그게 데디아라는 얘기를 또 추가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쵸? 그 데디아라는 얘기를 보면 어떤 사회든 긍정문에 N이 있었으니까 어떤 뭐뭐라도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개인이 뭔가를 배우지 어떤 개인이 뭔가를 배울 때는 그 사회, 자기가 속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habit, 문화적 어떤 습관의 아주 일부만 배우는 거야. portion이라고 하는 게 비율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부분만 어떻게 배워? by free, 자유롭게, 자유로운 trial and error. 이게 뭐죠? 이건 뜻 알아야지. trial and error는. 네 글자로 뭐야? 그렇지, 그렇지. 시행착오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유롭게 어떤 사회에서든 한 개인이 뭔가를 배울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마 배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 이게 for는 그냥 접속사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끊고, 알았지?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해석이 그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가 배울 수 있는 게, 뭘 배워? Only, only. 한정을 지었잖아. 가장 리워딩은 자기에게. 그리고 이거 봐라. To him and to him alone.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그리고 자기한 alone이 들어갔으니까 자기한테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뭔가를 배우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쵸? 비번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문화와 관련된 뭔가를 배울 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울 수 있을 수 있어요. 배울 텐데. 근데 그렇게 배웠을 때는 자기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배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음악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바로 연결하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 그러한 indiscriminate니까 구별 없이, 이게 마구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discriminate 하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배우는 거야. 닥치는 대로 하고 selfish니까, 그러니까 뭐라, indiscriminate니까 본문에서 이 단어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아까 본문에서 이 단어의 반대말은 이 단어거든. directed. 이거의 반대말인 거거든. directed learning하고 반대말인 것이 바로 이런 indiscriminate. 이게 directed의 반대말이죠. 무차별적으로. 알았지? 이 단어가 이거의 반대말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봐봐라.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배우고 셀피쉬하게 배우는 거. 근데 여기선 such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 앞에는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이기적으로 배우는 어떤 그런 습관이 나와야 되거든. 자기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진술이 박스는 아니란 말이야. 박스는 아니죠. 어? 박스는 전문 지식을 배울 때 방향성을 갖고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이기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 자기한테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배우는 거. 이건 뭐야? 비번 내용이라 봐야지. 비번은 끝부분 내용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한테만 가장 리워딩한 식으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비 다음에 C가 이어진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배우는 거가 사회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배워야 돼? That is specified. 명시된. 너네 specific이라는 단어 알지? 구체적인 특정한. 이 단어 동사로 만든 거야. specify. 그거 Y치고. specify니까 명시하다야. 구체화하다지.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뭐라고 명시돼 있어? 그것이 옳고 최선이다라고 명시된 그런 행위 규범을 배우겠지. 그리고 그런 행위는 뭐의 결과야? 학습 과정의 결과죠. 그지? 학습 과정의 결과고, as carried on by previous generation. 이전 세대에 의해서 전달돼. 됐나? 그런 학습 과정의 결과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막 배우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막 배우는 게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걸 배우게 되냐? 여기 보면 behavior 나왔잖아. 아까 해석해봤잖아. 성공하는 행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은 풍습이라는 형태로 지속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행동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축적이 되는 거야. accumulation, 쌓이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적응한 어떤 그런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이해가요? 그럼 아이들은 이게 뭘 배울 때, not simply, 단순히, imitation을 통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지낼까, 게덜롱은 잘 지내다 아니야.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지내는 법을 모방만 갖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네들은 뭐야? inculturated. 문화의 동화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문화에 적응이 되는 거란 말이지. 사회화가 되는 거야. 문화화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이, 음악은 그러니까 사례야, example이야. 알았죠? 음악을 배울 때 일반인들은 그냥 모방을 통해서 막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musicianship, 응?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는 뭔가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그 살면서 배우는 어떤 행동들도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사회에서 용인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거를 배운 거다. 요거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야. 알았지? 논점이 음악이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어떤 행위 규범 이것이 다 방향성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정답은 BC, A로 가면 되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38번. 주어진 문장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는 ignore, 무시하다지 죽어가던 가스라이트 업체들, 그죠? 가스 등 업체들의 경고. 그다음에 is few니까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객들한테 대디아의 경고를 했겠네. Electric light, 전등이 프로젝트하면은 내보낸다, 투사한다는 뜻이고, 전등 쓰면은, 전기 등 쓰면은, 독성이 어떤 빛이 나와가지고, 이 빛이, that would turn their skin green, 피부색을 녹색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사망률을 높일 거다, 뭐 이런 경고를 했다라고 돼 있네. 알았지? 그런 어떤 독성이 어떤 빛을 내뿜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고를 뭐 했다?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데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고객일 것 같아. 그쵸?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앞에 그게 나와야 되겠지. 첫 시작 부분을 보면 이전에 A series of니까 1년에 계속되는 초기의 어떤 실패에서 recover 회복해서 Edison이 regained 다시 찾았죠? 명성을 다시 얻었어. As a great inventor 발명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또 electric wiring in the home이죠. 가정에서 전기 배선 같은 게 이게 주어잖아. Gained, wide acceptance, 널리 수용을 돼. Gain이 얻다지. Acceptance가 수용이지. 그러니까 널리 수용을 얻었다. 즉 널리 수용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전기 배선 설치하는 게 널리 수용됐다.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건물의 천장에는 다뭐 설치돼 있어? 전기 배선 다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전등도 나오고 응? 콘센트 꽂으면 응? 전기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널리 수용이 됐다는 거야. 근데 it wasn't that. 그것은 이건 not but 용법이야. not but. 이렇게 널리 수용된 게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기 배선을 수용을 한게 전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갖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지? 이게 아니라 S가 뭐뭐 함에 따라거든. 그들이 전기에 대해서 좀더 익숙해지면서 됐나? 그러면서 믿기 시작한 거야. 그 전기 관련된 리스크를 뭐할수 있다? 자기가 매니지 관리할 수 있다. 약간의 세이프티 프리코션 뭐 주의만 좀 하면 안전 관련돼가지고 좀 주의만 하면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기 배선이 널리 수용이 됐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The trade offer. 이 거래를 받아들인 거지. 그죠? 뭘 trade offer 했나? 거래를 했나? Of the risk죠. The risk하고. 알았지? 근데 risk하고, 봐봐라. risk하고, 더 값싼, 뭐야, 조명, 또, work saving electrical appliances. 이거. 요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은 있어. 전기로부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위험은 있어. 알았지? 이거랑 뭘 교환했대? 트레이드. 더 낮고 또더싼그 조명이죠, 조명. 집안의 조명. 불 들어오는 거, 전등. 그리고 또 이를 좀 덜어주는 그런 가전도구들 있죠? 어플라이언스, 가전기구. 알았지? 요런 거랑 교환했다는 거야. 그냥 기꺼이 감당했다는 소리지. 전기를 쓰는 대신 그 정도 위험은 감수했다는 소리야. Simultaneously 그와 동시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기를 쓰게 되니까 어떤 리스크는 좀 낮아졌어? 야, 양초 쓰면은 불이 많이 나,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초 쓰는 게 불이 날 확률이 높겠어? 전기 쓰는 게 확률이 높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양초 괜히 툭 건드리면은, 응? 불 나잖아. 그러니까
팬들이나 가스라이트, 가스 등을 이용해가지고 일어나는 화재 위험도 줄어든 거야. 이해가요? 뭐 하면서? 아, 전기 쓰면서. 알겠지? 그래요. 요게, 요 문제는 풀기 쉬우게, 요게 나와 있어서 풀기가 쉽죠. 딴거다 차치하더라도, 요게 나왔어. 이러한 made up claim, 억지 주장이지. 만들어진 주장 아니야? 앞에 뭐 억지 주장 안 나오잖아, 앞 문장에서. 그죠? 억지 주장이 뭐야? 이거 아니면 전등 쓰면은 전등에서 뭐 나온다? 해로운 독성을 가진 빛이 나와가지고, 광선이 나와가지고, 피부색을, 응? 푸른색으로 만들고, 응? 이게 메이드업 클레임 아니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 주장을 할때 사람들이 바보요?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 뭐로 여겼어? As the scare tactic. 하나의 전술. 응? 무섭게 해가지고 공포 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거야.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실제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관계대명사인데, 주격이라고 하면 돼. 보호 역할하는 주격이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보호로도 쓰이죠.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그냥 공포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they were unmoved. 별로 거기에 동요가 안된 거지. 그런 주장 펼쳐 봐요. 이해가요? 정답 4번이면서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게스라이팅이 사라지고, 화재도 줄어들고.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풀수 있는. 난이도가 별로 안 높아, 저거는. 저 어구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죠. 39번은 조심해야 될 게, 이거, and yet 적혀 있는 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거다. and yet이지만. 됐지? 그러나, 많은 잠재적인 subject, 사람들에게는, 봐라. Subject라고 하는 게 주제나 과목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실험이라든가 어떤 관찰이라든가 어떤 뭐 예술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의 대상을 말하는 거야. 대상. 실험 대상, 관찰 대상. 알겠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다. 에? 과목이나 주제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알겠지? 그래서 해석이 많은 잠재적인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응? 많은 잠재적인 사람들에게는 cooperating with journalists. 기자하고 기자한테 협조하는 것이 is가 어? 동사죠. is still a bargain? 협상이란 소리죠. 근데 worth striking.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bargain이다. 협상이다라고 된 거지. 여기 subject 밑에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 밑에. 취재 대상이라고 나오지. 아, 여기 취재 대상이라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잠재적인 취재 대상들에게는 기자하고 협조하는 게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바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 그러나 앞에까지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그러나 다음에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그전까지 안 좋은 얘기가 어디서 마무리가 되나 봐야지. 자, 보자.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appearing in the mainstream news야. mainstream이라고 하는 게 주류 아니야? 주류. 주류, 주류. 주류 뉴스에 등장하는 건 여전히 어때? an important way. 중요한 방식이다. how 생략됐고. citizens. 시민들이 can communicate. 소통할 수 있는. with a broader community. 좀더 넓은 커뮤니티와 about events and issues. 어떤 이벤트나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거죠. 뉴스에. 저널리스트가 아무래도 기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기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때요? credibility 신뢰도가 있죠. 일반인보다. status 사회적 지위도 있죠. 그지? 그리고 또 guaranteed 어느 정도 보장되는 large audience야. 많은 청중도 있죠. 신문기자 그래도 글을 신문기자 글을 더 많이 읽어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many citizens do not feel they can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any other way 다른 식으로는 자기네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런 거가 있단 말이지. 신문 기자들한테 요거 문장 구조 이해가?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디 들어가야 돼?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다음. 그런데 이런 베너피스에 접근을 하려면은 기자들이 가진 이런 장점에 접근하려면 취재 대상 입장에서는 일드가 양보하자거든. 컨트롤을 주도권을 누구한테 줘야 돼? 기자한테 줘야 돼. 오버는 뭐에 관해서? How their stories are told to the public. 자기네가 해준 이야기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얘기가 전달될지. 어차피 기자가 글쓰기 나름 아니야? 그거를 기자한테 맡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좀 있는 거지. 이해가? That is a big risk야. 이거 큰 리스크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뉴스 스토리는 신뢰도가 높죠. 청중들한테 나름대로, 독자들한테 신뢰도가 높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콜론이니까 웨더하고 심표니까 양보절로 해석하면 돼요. 취재 대상이 나중에 나온 신문 보도를 보고 자기네들이 느끼기에는 그 뉴스 보도가 정확하다 혹은 정확하지 않다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취재 대상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취재 대상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취재 대상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딜 윗하면 다르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뉴스 보도를 믿으면서 생기는 결과, 이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리스크잖아, 리스크. 됐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문 보도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어? 폴트레이드가 그리다잖아. 그들을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때 디비언트 밑에 나오지. 일탈하는 사람들. 되나? 혹은 뭐 도덕적으로 unfit, 부당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한테 뭐가 씌어져? 스티그마. 오명이, 씌어질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깊게 injury,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지. 다안 좋은 내용이죠. 오케이? 여기 들어가야 돼. 안 좋은 내용 계속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대상 입장에선 해볼 만한 거라는 거야. 왜 해볼 만하냐? 그래도 베너핏이 있는 거거든. 어떤 베너핏이 있어요? 어드레스가 말을 걸다잖아. 말을 걸다.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다지. 근데 여기 보면 양쪽에 봐봐라. 심표에서 삽입했잖아. 그러면은 없다고 쳐봐. Addressing 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 A large news audience.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줘야. Address가 말을 걸다라고. 많은 청중들한테 말을 걸수 있는 거지. 신문에서 어쨌든 나오면. 이해가요? 그리고 보충 설명. 자기 자신을 어쨌든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장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대꾸문이야. 그러니까 취재 대상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되,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자기 의견이 잘못 대변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내 이야기를 널리 사람들한테 알리는 오케이?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감당하고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가지고 디지털 어쨌든 이거는 뭐그 신문 기자한테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취재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40번. 40번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잘 봐봐. 요거는 있잖아.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언뜻 읽으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거다.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야. 잘 봐봐. 이게 보면은 major long-term threats.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derive from이야. 이렇게. 그죠? 장기적으로 볼때 위협이죠, 위협. 그리고 심해 층에 사는 어류 종들을,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 종들. 얘네들한테 그 장기적인 어떤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트렌드로부터 장기적인 위협이 나온다는 거야. As with은 누구누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s with all life on the planet. 우리 행성에 있는, 즉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심해에 사는 어종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long term, 장기적으로 볼 때는 major threat,
큰 위협이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위협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위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잘 봐봐. 지금 얘네가 봐봐라. 이 심해 어종이 일반적으로 콜드 워터 스피시즈야.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사는 종이거든. 그쵸? 됐어? 그 차가운 물에 사는 종인데 온난화가 일어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잖아. 그 차가운 물에 사는 종이지만 원래 그렇지만은 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자체만 갖고는 그렇게 다이렉트 스레트는 안 돼.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애초에 생긴 게 언제 생겼냐면 백악기 초반에 생겼거든. 알았어요? Early Cretaceous야. 백악기 초반 이거 우리 지구 그 연대 따질 때 백악 왜 여러분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 들어봤지? 들어봤어?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어? 지구 역사 몇 년인지? 이씨 야 지구 역사 몇 년이야? 어? 아 70 무슨 70년이야? 75 75? 45억 년이죠? 네. 자, 그 지구 역사가 대략 45억 년 정도 되죠? 달의 역사랑 비슷하게 이렇게 따지지. 근데 아 그래가지고 왜 연대 따지잖아. 그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따지죠. 그래가지고 왜 가장 큰 게 태, 그 다음에 지, 이게 세부적인 단위고 세 이렇게 따지잖아. 영어로는 이어럴, 기는 period, 세는 epoch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지금은 신생대, 신생대, 응? 제3기, 4기 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무슨 새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인간새라 그래. 인간새.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라서 인간새라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생, 이 백악기예요. 백악기. 그 백악기 초반에 당시 바닷물이 심해층이 따뜻했대. 그러니까 얘네가 콜드 워터 스피시즈지만 애초에 얘네가 처음 생긴 거는 따뜻한 바다에서 생긴 애들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온도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지중해 있지. 메디터레니언 씨 지중해. 지중해는 보면은 깊이가 한 5,000m 돼도 거기도 따뜻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 살아? 심해 어종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 갖고 별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야. 아까 첫 문장에서 그랬잖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위협받는다 그랬지.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온도 자체는 별로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야. 됐나? 온도 자체는 별 위협이 안 돼. 근데 이제 온도는 위협이 안 되고 하편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온난화로 인해서 다른 substantial changes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뭐 때문에 그래? 봐봐. 얘네들. Dissolved carbon dioxide. 이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ocean acidification. 이거. 여러분, 용존산소량이라고 들어봤어? 산소 속에 녹아있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그게 dissolved하면 용해되어 있다. 녹아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용존 이산화탄소야. 용존 이산화탄소. 온난화가 일어나서 용존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은 그러면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acid. acid가 뭐예요? 산성은 이런 뜻이잖아. 바닷물이 산성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가지고 이게 심해 어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봐봐라. 수류가 뭐뭐를 통해서고 로스 오브 코럴 해비터트니까 산호초 서식지의 손실이라든가 또는 뭐 먹이의 prey, 먹이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영향력은 간접적이겠지만 indirect야. 간접적이니까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응?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 마지막 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바 단계에서의 어종은 이렇게 라바 유생 단계에서 이해가요? 유생 단계에서의 이 심해 어종들이 얘네가 이제 바다 표면에서 이렇게 사는데 요거는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해하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심해 어종도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는 직접 영향을 덜 받지만은 산성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난화를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직각적으로 위협은 안 돼. 뭐 갖고는 위협 안 돼. 온도 갖고는 위협이 안 돼. 여기는 온도 들어가면 돼. 템퍼레처를. 이해가? 대신에 산성도가 바뀌어서 위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산성도란 말은 없고 뭐가 나와요? 케미스트리. 응? 일본이 다르네. 화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거지. 됐나? 서큘레이션은 순환이니까 다 만드는 거고. 자, 다음. 자, 41번. 지금 보면 MIT 대학의 MIT에서 알렉스 팻 랜드라는 팻 랜드의 휴먼 다이내믹스 레볼루토리 요 실험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네. 뭘 조사해봤냐면,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 있어요.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회사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 여기 콜센터를 조사해볼까? 콜센터. 은행 콜센터. 거기 보니까 근무한, 자, 거기서는, 봐봐, 콜센터에서, 은행 콜센터에서의 emphasis는 당연히 주안점,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productivity, 생산성에 두겠죠. 같은 근무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reducing the average call handle time이야. 전화 왔을 때, 전화 대처하는 시간을 5%만 딱 줄이잖아? 5%만 딱 줄여도 돈이 얼마가 절약이 돼요?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 아니야. 1년에 100만 달러가 절약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고객 응대 시간을 줄여야 사람을 들쓸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the bank group employees 직원들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into teams of about 20? 한 팀이 한 20명 정도 돼. 됐죠? 그런 팀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고 걔네들은 they didn't interact much야. 서로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는 일 자체가 콜센터 전화니까, 아이 콜센터 사람들이 전화 받는 거니까 혼자 하는 일 아니야. 이해가요? 세팅이나 큐비클. 큐비클에 앉아가지고 큐비클 적혀있죠 밑에. 아 적혀있구나. 응? 정육면체로 돼 있는 그런 큐비클 쪽에 앉아가지고 전화기 달랑 있고 컴퓨터 달랑 있고 칸막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한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hey were unlikely to run into each other. run into가 마주치다인데 서로 부딪힐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또 은행에서 stagger, break times, 이 쉬는 시간을 서로 또 엇갈리게 해놨어. 응? 쉬는 시간 엇갈리게 해놔야 in order to keep staffing levels, 직원이 있는 수준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거든. 여러분 저 콜센터 같은 거 전화할 때 은행 말고 뭐 예를 들어 KT 이런데, 응? 휴대폰 때문에 왜 콜센터 전화하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대기 시간은 몇 분입니다. 응? 이래놓고 짝짝짝짝 울린 다음에 삐 가다가 다시 또 아, 대기 음악 또 들리고 짜증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서로 갈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죠. 여기 어떤 한 팀이 그 용어를 정답 배열이니까 요게 배열이 거의 뭐마한테라 뜻 아니에요. 그죠? 그 용어 자체를 the term 그 용어 자체를 정당화시키지 않는 한 팀이 있다. 그 앞에 거에 어떤 내용을 반박하는 팀이 하나 있다는 거야. 물론 그러나 이 팀들도 인터랙션이 많지는 않아. 인터랙션을 근데 이 팀은 있잖아. did interact니까 강조한 거네. 한다는 소리네. 인터랙션을 해. 조금 해,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팻 랜드가 뭘 해봤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착용을 해보라고 시킨 거야. Wear the sociometry badges, 배지 착용하라고. 6주 동안 배지 착용하고. 그리고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the best predictor of team productivity, 팀의 생산성의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가 있잖아. 바로 뭐냐면 how much the members interacted in the little time they had.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인터랙션을 얼마나 많이 했나, 이거. 이게 그 지표가 된다는 거지. 즉, 그가 그걸 뭐라 불렀어요? 인게이지먼트라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the degree to which야. 그 정도. 팀 멤버들이 인터랙션에 참여한 정도.
요것이 업무 성과의 가장 좋은 지표가 되더라는 거야. 그게 펜 랜드가 proposed, 제시를 한게 뭐냐면, 매니저들이, 경영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20명으로 된 팀한테 커피 브레이크를 같은 시간에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다 같이 쉬게 해라.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엇갈리게 했다 그랬잖아. 근데 한 번에 같이 쉬게 해라. 어차피 콜센터 직원 3,000명 넘으니까, 엇갈리, 아니, 20명한테 동시에 쉬는 시간 준다고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쉬프트 하면 되는 거. 이해가죠? 그 결과를 보니까, 그룹 멤버들이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하긴 했죠. 해봐야 이제 커피 마시는 시간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랙션에 참여를 하면서 생산성이 어떻게 됐어? 로켓팅. 올라간 거야. 그 효과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예 은행에서 어떻게 했어? 커피 시간을? 아예? 어떻게 했겠어? 같이 쉴수 있게 해준 거지. 한 팀이 같이 쉴수 있게 해줬겠지. 이해가요? 인터랙션을 많이 할수 있게끔. 그래서 빈칸이 1번이 다 된 거야. 팀 베이스트. 되겠나? 그리고 이렇게 인터랙션이 많을 때 이게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지더라. 됐나? 2번이죠. 소셜 인터랙션이 부스터야, 부스터. 추진장치란 말이야. 응?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추진장치가 되더라. 이게 이 실험의 결론이 되는 거죠. 되겠지?